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정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절대로 당황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정말 승리자가 되고 하늘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이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개 교회는 곧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과 5장으로 가면은 이제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제 드디어 천국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이 천국에서의 예배드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 천국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 심판, 일곱 인 재앙, 또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 인을 떼게 되면은 이 지구상, 이 지구상뿐 아니라 바다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과 강물과 모든 천체에 약 4분지 1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3분지 1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지 1이 죽게 되고 나면은 이제 4분지 3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지 1을 이제 또 나팔 재앙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면은 3분지 2가 남는 거예요. 그 나머지 3분지 2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제 마지막 이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을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대접을 가지고 이제 일곱 천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그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16장 전체는 뭐냐면 일곱 대접 심판을 이제 이 땅에 쏟아붓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정말 만일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휴거도 안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남아 가지고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을 다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도 이런 심판을 받고 고통당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 16장은 이제 7년 대환란기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을 내리면서 이 지구는 거의 이제 전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약 3분지 2 정도가 남아있는 가운데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버리면 그냥 다 쑥밭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16장에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은 크다,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예. 1절에도 큰 음성, 12절에도 큰 강 유브라데 쏟으며, 14절에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18절에도 어찌 큰지, 19절에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 21절 큰 우박이, 21절에도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재앙들 가운데 특히 일곱 대접 재앙은 너무나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심판이에요. 완벽한 심판.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대행하느냐? 천사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심판의 대상은 이 땅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활동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곱 대접 이 심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시키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이단들 또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는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던 사람들이 다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의 이 심판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일곱 대접 이 심판, 이 재앙이 무엇이며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예수 안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당할 시험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참 저주를 받은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런 저주를 받지 않냐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 재앙은 2절 말씀 보면은 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편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 재앙은 뭐냐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임하는 겁니다. 이건 독종이라고 하고도 하고 이 악창, 부스럼 그런 것들이 피부병 이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그 대접 재앙이 임하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독종이 생겨진.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죠.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 임했냐면 이 술객들, 술사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런 독종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은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 고친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충이 바로 이 악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몸에 악창이 나면서 죽게 된. 그래서 이 첫째 재앙이 바로 이 악하고 독한 이 헌대인데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이 이 재앙을 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임했냐? 짐승의 표를 받은 666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접 재앙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건 바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이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그 나일강의 그 하수가에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임한 재앙은 어떤 지구의 바다 한 지역의 한 바다를 의미하지 않고 지구 전체의 모든 바다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의 그 핵발전소에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 주변에 바다로 하수 흘러가지고 그 지역이 뭐 완전히 아주 다 숙밭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바다에 그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 부분이지만은 이때 이 둘째 대접 재앙은 완전히 바다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이 바다에 그런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물이 썩고 오염이 돼서 더 이상 고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 재앙은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또 내가 들은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역시 모든 이제 바닷뿐 아니라 강, 이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변하는 거야.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물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실 물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해보면 마시려고 그러면 다 이 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피 재앙은 그 짐승의 편을 받은 무리들, 적그리스도 이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한 보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그 피를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저들에게 너희들은 한번 피를 마셔봐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냐.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이 셋째 재앙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심판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심판이에요. 아주 호되게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도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무슬림 지역, 공산 국가, 지금 세계 도처에 보면은 핍박받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이집트에서도 또 이 겁틱 교회를 또 폭파시키고요. 또 많은 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는 사람은 그냥 피를 마셔야 되는 거죠.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재앙은 8절로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넷째 대접재앙은 뭐냐면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인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오존층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서 이 자외선의 그 강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피부암에 걸리고 일사병에 걸리고 그래서 또 너무 뜨거워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9절 말씀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되 회개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기하죠. 예. 이러한 재앙을 만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두 종류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게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는데 불신자,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회방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징계를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징계를 받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회개하는 사람 축복이에요, 그게. 그냥 조금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오 주여 바로바로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기도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둔감한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깨닫게 하는 건 뭐예요?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은 징계를 받는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징계예요. 그건 뭐냐?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는 그냥 뭐 아무 징계가 없어요. 아, 저는 뭐 그냥 아무 징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예. 곧 얻어 터질 날이 옵니다. 예, 곧.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인 재앙과 나팔 재앙, 대접 대앙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질 때 계속 남겨두시지 않습니까? 어?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고 그렇게 남겨두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켜서. 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어도요 영적으로 딱 민감해서 그 즉시 회개하고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면 참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바이블 타임에서 민수기 묵상하면서 어때요? 민수기 묵상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지는 거야. 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아니 우리가 이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어? 아,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럴 정도로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 징계를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백성들을 다루어가고 계신 예? 다루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몽둥이를 딱 드는 순간에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빨리 딱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빨리 물을 끓는 애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때리려면 때려봐. 그럼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는 진짜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벗어났다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근심을 딱 주십니다. 벌써 이 마음에 사인을 딱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성령님이 딱 근심을 주시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인이잖아요. 이 사인을 딱 받으면 오 주여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이게 이 감사가 사라져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싸늘해졌지 그러면서 뭐 즉시 금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은 그 즉시 회개하고 싹 돌이키면 해결되는데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뭐 아이 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뭐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막 은혜되지 않는 말 막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게 되면 주여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딱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때 벌써 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요, 다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예. 완전히, 정말 예수를 부인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거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징계를 지금 계속 받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랬습니다. 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냐면은 진짜 어떠한 재앙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험에 빠질 것이냐, 딱 거기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금요집회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 마음가운데 주님의 보혈, 바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12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자, 12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에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난 재앙인데 이때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티그리스 강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은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맥기토라는 곳이죠. 그 성경에는 묵기토 골짜기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곳에 이제 모여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그러니까 이때 전쟁은 마귀가 모든 열왕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킬 그 마음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계속 막 핵무기를 만들고 개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마귀가 한번 그 마음을 갖다가 완전 미혹해 하고 혼란케 하면 핵가닥 하면 그냥 전쟁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사실 한반도는 그냥 몇 개 포탄만 떨어뜨려도 엄청난 그런 사상이 나지 않겠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쑥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 1차 대전에 2차 대전 때도 그랬지만은 이 가끔 미추광이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불상사가 사실 일어난 역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마지막 때는 결국 그런 핵전쟁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완전히 다 쑥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배후에 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아랍권에도 계속해서 이 테러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슬림들이 계속 이제 유럽 땅에는 지금 거의 이제 점점 무슬림화가 되어지는 나라들마다 보면 테러가 안 일어나는 데가 없어요. 다 테러. 그 왜냐하면은 그냥 코란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예.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뭐예요? 알라 신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순교라고 생각하니까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한 그 전쟁을 주도한다는, 여기에서는 새 더러운 영이라고 써요. 새 더러운 영.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데, 여기에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요한은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은 또 나중에 말씀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냥 완전히 다 쑥밭이 되고 이 심판으로 끝장이 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느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좀 분별을 좀 하라는 거죠. 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은 전혀 지금이 뭐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세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과 함께 올 거를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잡히시면 십자가 지신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예?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왜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하실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심각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대재앙, 이 엄청난 이 대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성도는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자기를 지킬 뿐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옷을 지켜 그랬습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이 의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자기 옷을 지켜라, 그것은 자기 믿음을 잘 간직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을 그냥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그냥 빠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진다는 거죠. 배도하게 되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져서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겨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예배도 잘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예배를 그냥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끔 또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냥 집에서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런 무교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 다음에 교회 거의 뭐 오늘은 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일 예배를 드리자,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아주 그냥 손안에 다 전 세계 교회가 다 있으니까 쫙 취해가지고 그렇게. 그게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믿음을 다 까먹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곡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환난 당하면 그냥 죽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건 뭐예요? 신앙을 따라 살면서도 방종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종하는 삶, 그냥 술집에 가도 이쪽 테이블에도 김집사 한 잔에, 이 집사 한 잔에, 제발 술집에서는 직분을 부르지 마시고 미스터 김이라고 그래, 미스터 김. 미스터 김이라고. 제발 어딜 가서도 그냥 아무 데서나, 왜냐하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죠. 예?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자기 옷을 지어 벌거벗고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막 빨개벗고 돌아다니더래. 막.
그래서 그냥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유 나 이거 막 그냥 꿈에서 막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난 그러다가 막 그냥 악몽이죠. 깨서, 아, 왜 이런 악몽을 꿨지? 보니까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 지가 두 달이 지난, 예, 시험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 집사도 꼴보기 싫고, 저 장로도 꼴보기 싫고, 허 목사도 꼴보기 싫고, 맨 그냥 보기 싫은 사람. 그리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가게 가서도 남 욕하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나서도 욕하고, 맨날 그렇게 지냈더니,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막 빨개 벗고 막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그것을 딱 보여주면 자기가 주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부끄럽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지낸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돌아다닌 줄 압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마땅히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 은혜에 충만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